스피드 종목 10 10가지가 더 준비되어 있는데요. 윤여민 이사님의 픽부터 보겠습니다. 펨트론과 GST, 쿠콘, 파인엠텍, 넥스트칩 이렇게 5가지 더 가져오셨고 정태근 이사의 종목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CNC 인터내셔널, 한신기계, RS 오토메이션, HD 한국조선의 양 이렇게 10가지가 더 준비되어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은 이 10가지 가운데 어떤 게 궁금하신지 지금 바로 질문 주세요. 자, 이렇게 두 분이 가지고 오신 10가지 종목, 이 리스트에 있는 종목 가운데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에게 질문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유튜브 라이브 댓글창과 샵 3772번 문자로 궁금한 점 지금 바로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자, 오늘도 많은 시청자분들이 유튜브에 댓글을 달아주고 계십니다. 오늘 아무래도 날씨가 많이 추우니까 블루베리 님이 아, 날씨가 추우니까 이불에서 나오기가 싫으네요. 이불 속 트레이딩을 하고 계신다라는 댓글도 주셨고 박루 씨 님은 날이 너무 추운데 내복을 꼭 입으셔야 된다. 내복 관련주는 없나요? 라고 질문도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두 분이 또 따뜻한 종목을 가지고 오셨으니까요. 네. 이 종목들로 좀 추위를 날려보겠습니다. 일단은 윤여민 이사님의 여섯 번째 종목으로 바로 갈까요? 네, 여섯 번째 종목. 펨트론 한번 좀 펨트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 회사 같은 경우도 이제 반도체 장비 쪽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특히 이제 반도체 후공정 쪽에서 검사 장비 4개를 좀 개발을 했습니다. 좀 4개의 다른 카테고리 개발을 하면서 지금 고객 사양으로 좀 테스트 중이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이제 이 반도체가 지금 가려는 길이 뭐 HBM도 있겠습니다만 뭐 이제 생성형 AI, 뭐 온디바이스 AI, 뭐 DDR5의 어떤 전환, 뭐 자율주행 3단계 같은 상당히 반도체 쪽에서도 지금 이슈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와 관련돼서 결국 이제 새로운 기계들이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지금 이제 전통 소부장 쪽에서 보게 되면 DDR5 쪽에서 보게 된다고 하면 침 투율이 상당히 올라가지 않을까, 올해 좀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면서 네. 이와 관련된 좀 후공정 검사 장비에 대한 필요성이 분명히 있지 않을까 라는 좀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지금 뭐 PCB 쪽인 SMT 검사 장비로도 제가 볼 때는 좀 제가 볼 때 기술력이 좀 인지도가 있는 상승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도 제가 볼 때 매출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여기에 더해서 지금 이제 2차 전지 지금 리드탭 검사 장비 같은 경우도 최선 퀄테스트를 좀 통과했기 때문에 네. 좀 거의 종료라고 보고 있습니다만 지금 거의 통과라고 좀 보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반도체 여기도 2차전지 같은 어떻게 보면은 듀얼 모멘텀을 좀 가지고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에 따라서 지금 작년 실적 관련된 부분들 특히 영업이익 같은 경우 87억 정도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저평가 매력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펨트론 여섯 번째 종목으로 소개를 해주셨고요. 자, 이번에는 정태근 이사님의 여섯 번째입니다. 네. 그 후반전 종목은 조금 느긋하게 볼 만한 종목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예. 이 여섯 번째 종목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이제 전고점 돌파라고 신고가 기대가 된 종목이라 봐야 될 것 같은데 올해는 어쨌든 계속 트럼프 얘기가 나오고 있죠. 트럼프 얘기가 나오게 된 방위비 협상이라든지 얘기가 나오게 돼서 방산이 다시 화두가 일단은 될 수밖에 없다라고 좀 먼저 말씀 좀 드리고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실적도 괜찮고요. 뭐 수주 잔량은 말씀 안 드려도 뭐 빵빵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주 잔량이 이제 152억 달러를 확보를 하고 있고 이게 차츰 이제 향후 10년치 수주가 확보가 됐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작년 같은 경우 잘 아시겠지만 폴란드 1차 물량, K9 1차 물량이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고 2025년으로 가게 되면은 이제 호주라든지 그리고 이집트 쪽으로 또 K9 물량 그리고 2026년이 되게 되면은 이제 호주 레드백 그리고 폴란드 2차 물량 이런 것들이 이제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적은 앞으로 계속해서 우상향을 할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얼마만큼 시장에 또 방산 주목을 할 거냐 이게 좀 관건인데 어쨌든 올해 같은 경우는 서대 말씀드렸듯이 이 트럼프 관련돼 가지고 여러 가지 많은 관련주들이 많이 부각이 될 건데 그중에서 방산은 무조건 저는 개인적으로 부각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작년 같은 경우에 미국 하원에서 국방수권법을 통과시킨 이력도 있거든요. 이게 다 트럼프 리스크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있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많은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방산주를 봐야 되는데 그중에서 어쨌든 뭐 대장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 주가도 뭐 거기에 화답을 전 충분히 좀 하고 있다고 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좋게 볼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올해 이제 예상 매출 같은 경우도 10조 그리고 영업이익도 아마 사양주 때문에 1조를 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적도 좋게 보고 있고 루마니아 신형 자주포 도입 사업
여기 또 이제 이슈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방산주 중에 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를 꼭 보자라는 의견 주셨어요. 자, 이번에 윤여민 이사님의 일곱 번째입니다. 네, 일곱 번째 종목은 GST. GST. 한번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스크러버 관련된 종목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어제 좀 이제 좀 시세가 나온 이후에 오늘 약간의 좀 차익실현 매물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뭐 아직까지 저는 뭐 정고점 대비해서 아직은 좀 절대 상승 여력이 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일단은 뭐 이 회사 같은 경우도 작년 실적 제가 볼 때 그렇게 좋지는 못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메모리 반도체 쪽에서 투자 감소에 대한 부분들로 인해서 좀 부진한 실적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결국은 이제 올해의 어떤 실적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네. 올해 같은 경우는 작년에 워낙 좋지 못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좀 기저 효과에 대한 부분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올해 한 2,500억 정도 영업이익, 내년에는 한 2,900억 정도 영업이익이 나오면서 결국 이제 기저 효과로 인한 제가 볼 때는 두 자릿수 상승은 좀 예상되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이제 이 스크러버 관련돼서는 아무래도 뭐 우리나라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겠습니다만 이런 대기업 쪽에서 어떤 이 점유율 자체가 조금씩은 올라가는 좀 모습이 나온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뭐 메모리 쪽 같은 경우는 뭐 해외 쪽 특히 이제 파운드리 펩 쪽에서도 좀 점유율이 올라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회사 같은 경우는 그거에 대한 분명히 수혜를 누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뭐 그런 측면에서 스크러버에 대한 부분들 기술력이 좀 뛰어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뭐 국내에서 제가 볼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점유율이 올라가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좀 해외 고객사에 대한 다변화도 분명히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저는 뭐 전고점을 넘어가지 않은 뭐 제가 볼 때 전통 소부장 중에 하나로서 좀 저평가 매력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추가 상승력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GST까지 추가 상승 기대해 보도록 하겠고요. 이번에는 정태근 이사님의 다음 종목입니다. 네, 다음 종목 CNC 인터내셔널인데요. CNC 인터내셔널. 지금 한화에어로스페이스랑 뭐 차트가 거의 유사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전고점 돌파 신고가 이런 기대감을 좀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어요. 지금 이제 7만 5천 원 부분에서 약간 부침을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뭐 전고점 돌파 아직 좀 가능하다 생각 좀 하고 네. 있습니다. 일단은 뭐 화장품 특히나 이제 북미 쪽으로 바라보고 있는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뭐 실적이란지 뭐 이런 거 말씀 안 드려도 잘 알 거라고 봅니다. 4분기 예상 영업이 한 118억 정도 예상이 되게 되면서 여전히 북미 쪽으로 유럽 쪽으로 정말 견조한 실적이 그리고 매출이 나오고 있다는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이제 상반기부터 중동이란지 남미 쪽으로 또 신규 주문 들어오게 되면서 실적이 좀 반영될 예정이기 때문에 실적은 여전히 계속해서 우상이 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본다면은 이 CNC 인터내셔널이 사상 최대 매출이 아니라 얼마만큼 전년 동기 실적 개선폭을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느냐 뭐 확대는 못하더라도 연 30%인지 아니면 20% 성장이 계속 유지가 되느냐 아마 이런 것들이 아마 이제 CNC 인터내셔널 바라보는 어떤 관점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어쨌거나 아직까지는 어쨌든 CNC 인터내셔널이 뭐 추가적인 상승이 좀 가능하고 이런 부분들 실적 모멘텀으로 해서 갈 수밖에 없는 국면이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브랜드도 추가를 좀 하게 되면서 뭐 수출 다변화, 뭐 매출처 다변화 이런 부분도 일어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정말 좋은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처럼 정권 돌파 이걸 한번 노려보자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CNC 인터내셔널까지 소개를 받아봤어요. 자, 이번에는 윤여민 이사님의 다음 종목은 뭘까요? 네, 여덟 번째 종목은 쿠콘 한번 쿠콘.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당히 지금 이제 차트가 좀 예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확실히 이제 이 데이터 관련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다시 한번 좀 플랫폼과 함께 주목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뭐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뭐 이제 데이터를 이제 API 형태로 좀 연결해주는 뭐 B2B 데이터 플랫폼 업체라 볼 수 있을 것 같고, 여기 좀 페이먼트 쪽 관련돼서도 좀 제가 볼 때 매출이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확실히 뭐 금융 플러스 데이터, 뭐 AI 관련된 부분도 같이 한번 연결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융 관련된 쪽에서의 어떤 제가 볼 때는 고객사는 여전히 많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여기에 더해서 지금 이제 이 금융 관련된 부분들에서 다시 한번 뭐 신규 상품이 나오게 된다고 하면 그와 관련된 쪽에서 봤을 때 충분히 매출이 잡힐 수 있는 상황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신용대출, 뭐 대환대출부터 시작해서 뭐 자동차 보험, 뭐 예적금 비교 같은 어떤 이러한 좀 것들이 계속 순차적으로 나오게 된다고 하면 이와 관련돼서 뭐 트래픽이 증가하면서 신규 데이터 서비스가 좀 증가하는 좀 그러한 좀 플로우를 가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더해서 뭐 페이먼트 쪽 관련돼서도 지금 어떻게 보면 매출이 잘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와 관련돼서 저는 뭐 사업부별로 뜯어봐도 뭐 전체 실적을 봐더라도 좀 상당히 좋은 탄탄한 어떤 회사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작년 어떤 제가
저희가 볼 때 실적 관련된 부분들이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특히 작년에 영업이익 같은 경우 한 200억 정도가 좀 예상된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런 부분에서 보게 된다고 하면 뭐 페이먼트나 데이터 사업 같은 경우가 뭐 전년 동기 대비 상당히 좀 잘 아웃퍼폼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쿠콘까지 소개해 주셨습니다. 기술적으로 차트 분석했을 때 방향 바꾸면서 우상향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잘 살펴보겠고요. 자, 이번에 정태근 이사님의 다음 종목은 뭡니까? 다음 종목은 한신기계입니다. 한신기계입니까? 네, 저도 원전 기자재 종목을 준비를 했는데 아까 네. 윤 이사님이 우진을 말씀하셨는데 참 요거는 차트를 보고 개인 성향에 따라서 이제 원전 기자재고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네. 일단은 참 AI라는 화두가 나타나면서 이제 반도체가 여러 사업을 많이 살리는 것 같아요. 결국 이제 전력 수요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에 대한 전력수가 상당히 소모가 많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아시겠지만 지금 용인 쪽에 반도체 클러스터를 이제 조성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 들어간 전력량이 상당히 어마어마할 겁니다. 어마어마할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 전력 수요에 대한 대안이 분명히 나와야 되는 시점인데 그게 좀 원전으로 좀 화두가 되는 원전이 좀 그 중심을 쳐서 잡는 것 같아요. 프랑스도 그렇고 MS도 그렇고 현실적으로 이제 이 전력 수요 대안책으로 원자력을 계속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 상황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원자력 발전은 계속해서 같이 당분간은 동의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부 같은 경우도 11차 정기본에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을 포함할 가능성에 대해서 이미 인정을 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다 안 한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몇 기를 하느냐 이게 좀 중요하다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하고 있는 신한을 원전 3, 4, 5기는 당연히 할 수밖에 없고 여기서 과연 울진 쪽에 2기가 더 확대가 될 것인가 이게 관건이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소위 알고 있는 수산 에너빌리티, 뭐 한전기술 이런 종목이 아니라 왜 원전 기자재냐면은 네. 원전 대장 수주 같은 경우는 터키라든지 폴란드라든지 이제 뭐 체코라든지 이쪽에서 대형 수주가 나와야 저는 주가 간다라고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안으로 이 원전 관련 소식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 이 땡. 원전 기자재를 좀 보는 게 맞다라고 좀 판단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역시 원전 관련 종목 하나 정태근 이사님도 소개해 네. 주셨어요. 자 이번에는 윤여민 이사님의 아홉 번째 종목이네요. 네, 아홉 번째 종목은 파이넴텍 좀 말씀을 네.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4분기부터 좀 이제 수출에 관련된 부분들에서 좀 어느 정도 감지가 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지금 미국향으로 EV 모듈 하우징이라서 엔드플레이트라고 하는데 이 부분이 지금 셀 모듈에 좀 작동을 하면서 배터리 셀을 고정하는 그러면서 좀 외부의 충격을 보호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이 작년 4분기에 좀 수주가 좀 잡혔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이제 유럽향에 대한 부분은 기존에 있었습니다만 이제 미국향까지도 좀 제가 볼 때는 매출이 잡힌다는 점 이런 점에서 봤을 때 충분히 추가적인 모멘텀이 있지 않을까라는 좀 말씀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고 여기에 대해서 좀 캐파를 좀 이제 늘리고 있는 부분들 특히 이제 좀 베트남 쪽에서 지금 제가 볼 때 캐파가 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연 지금 이제 50만 개에서 300만 대로 지금 이제 6배 이상의 캐파가 좀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부분들이 한 올 2분기 상반기 정도면 좀 제가 볼 때 완공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완공하고 이제 돌리려고 한다면 그럼 뭐 하반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이런 부분이 제가 볼 때는 좀 하나의 트리거로 좀 주가 상승 트리거로 작용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기에 더해서 뭐 힌지 관련된 부분들 또 상당히 좀 빼놓을 수 없는 상황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이제 폼팩터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뭐 그런 측면에 봤을 때 폴더블 디스플레이 쪽 분명히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 여기에 또 힌지에 관련된 부분들도 같이 좀 제가 볼 때 수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한 4분기부터 제가 볼 때 예상된다 볼 수 있을 것 같고 여기에 또 외장 힌지까지도 추가적으로 지금 테스트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땡! 알겠습니다. 파이넴텍까지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정태근 이사님의 아홉 번째 종목이 RS 오토메이션 네. 가져오셨는데 자 유튜브에서 지니지니님이 RS 오토메이션을 가지고 있는데 이거 목표가 어느 정도로 잡아야 될까요? 라고 질문 주셨어요. 네. 저도 봐가지고 대답을 좀 해드려야 될 것 같더라고요. 네네. 일단은 이제 뭐 질문하신 것 같은 대답부터 좀 먼저 말씀드리면은 일단 19,000원 좀 보시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요. 19,000원 돌파가 되게 된다라면은 뭐 최고가 돌파도 좀 가능하다고 좀 생각이 들고 있고 만약에 인탑스처럼 이제 삼성전자 관련된 이슈만 뜨게 된다라면은 그 이상 가격도 저는 가능하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상당히 좋은 건 어쨌든 자분자분 지금 주가가 이제 우상이 하고 있다는 부분들 그러니까 시동을 걸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보게 된다. 라면은 그래서 서두에 말씀을 드린 대로 19,000 돌파 여부를 좀 보시라는 말씀 좀 드려보고 싶고 요건 어떤 이슈 때문에 준비를 했냐면은 그 원엑스 테크놀로지라는 그 스웨덴 쪽에 로봇 스타트업 기업이 있는데 이게 휴머노이드 로봇 관련 기업이거든요. 네. 근데 여기서 최근에 1억 달러 규모의 시리즈 B
자금 조달 투자를 유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자금 조달이 완료가 됐는데 여기에 이제 삼성전자 투자 자회사인 삼성 넥스트가 참여했고요. 그리고 그 이전에 오픈 AI도 그렇고 소프트뱅크도 예사 투자에 현재 이미 참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유망하기 때문에 이런 굴지 기업들이 일단 참여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오픈 AI 같은 경우는 이제 자사가 가지고 있는 AI 시스템을 생성 AI를 이 로봇에 입히려고 이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휴머노드 로봇이 이제 나올 예정인데 니로일 겁니다. 그래서 나올 예정인데 이 로봇이 이제 테슬라 그 휴머노드 로봇이 나온 것처럼 앞으로 기대감이 상당히 좀 많이 큰데 이 휴머노드 로봇에 대한 그러니까 삼성 휴머노드 로봇 여기에 대한 이슈가 나오게 되면은 아마 RS 오토메이션이 인탑스 같은 강한 시세가 나오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초소형 정밀 정전 용량식 앵커도 국내 자체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RS 오토메이션까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고 지니지니 님이 목표가 알고 싶다 하셨는데 19,000원 일단은 네네. 설정을 해 주셨으니까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종목을 가겠습니다. 윤현미 이사님의 다음 종목이 마지막 넥스트 칩인데 네. 넥스트 칩도 질문이 들어왔어요. 네. 이미란 님께서 넥스트 칩을 16,950원에 가지고 계신다라고 하셨는데 이거 추가 매수를 좀 하고 싶은데 어느 정도 자리에서 추가 매수하는 게 좋을까요? 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는 뭐 추가 매수가 비중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만 저는 뭐 충분히 지금 상황에서도 추가 매수는 가능하지 않을까. 다만 저는 이제 비중이 좀 많다고 하면 굳이 추가 매수 하실 필요 없을 것 같고 저는 지금도 충분히 뭐 제가 볼 때 17,000원 이하면 충분히 저는 단가가 경쟁력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히려 좀 그대로 가져도 상관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저는 뭐 정고점까지 어떤 시세를 노려보는 게 어떨까라고 좀 말씀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이 넥스트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 자율주행 관련된 쪽에서 반도체와 연결돼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특히 이 회사 같은 경우가 차량용에 좀 특화된 ISP라고 하는데 뭐 이미지 관련된 쪽에서 프로세스를 분명히 가지고 있는 회사 특히 이제 고해상도의 어떤 높은 기술을 좀 보유한 업체는 전 세계적으로 동사가 유일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이런 측면에서 보게 된다고 하면 저는 이 회사 같은 경우가 좀 주가가 좀 상당히 지지부진한 모습인데 이런 부분에서 저는 추가적인 수주가 하나 좀 있다고 한다면 분명히 주가는 반등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최근에 좀 나오는 게 뭐 스텔란티스를 비롯해서 여러 좀 유럽향 자동차 업체들에게 지금 어떤 오퍼가 좀 들어온다는 얘기는 분명히 있습니다. 아직까지 뭐 계약에 대한 소식은 없습니다만 이런 부분이 분명히 좀 기저에 깔려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결국 자율주행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이제는 뭐 반도체 같은 경우가 좀 그런 좀 어떻게 보면 카테고리가 넓어지고 있는 상황. 거기에 더해서 지금 이제 뭐 테슬라뿐만 아니라 여러 지금 자동차 업체들 같은 경우도 레벨 3, 4까지도 계속 이제 상용화 단계를 좀 넘어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저는 이런 부분이 실적으로 잡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올해 지금 매출액 같은 경우 한 370억 정도 뭐 이쪽으로 좀 예상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제가 볼 때는 반등할 수 있는 여력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넥스트 칩까지 소개를 해드렸어요. 아까 이미라 님께서 질문을 주셨는데 비중이 적으시면 뭐 지금 자리에서도 추가 매수해도 괜찮고 근데 비중이 지금 많으시다 하시면 굳이 추가 매수 안 하셔도 충분히 조금 더 가져가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 주셨으니까요. 이미라 님이 비중이 5%시랍니다. 그러면서 잘 들었다, 감사하다라고 답글도 주셨어요. 자, 그럼 이번에는 정태근 이사님의 마지막 종목 갈까요? 네, 마지막 종목은 HD 한국조선해양입니다. 네. 다시 한번 이제 어찌 보면 날짜를 보게 되면 1월 19일 지난주 금요일날 다시 한번 매수해볼 만한 어떤 신호가 좀 나왔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올해는 조선주 같은 경우는 이제 턴어라운드에 성공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그리고 턴어라운드 성공을 하게 되면서 시장에서 주목을 하게 된다라면은 작년 초반 같은 상반기 같은 그런 흐름들이 다시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신조선가가 180선을 돌파를 했다라고 합니다. 2008년 이후에 가장 최고치에 이제 기록을 하고 있고 이제 그때 당시에 최고치인 191.5에 현재 근접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처음 이제 주식시장에 업으로 들인 게 2008년인데 참 시간이 참 많이 지난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그때 수치로 가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LNG라든지 암모니아산 수주 얘기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VLCC 이제 유선이죠. 이쪽도 이제 노후 교체 수요가 30% 육박을 하게 되면서 중국 쪽뿐만 아니라 이제 한국 쪽으로도 수주 얘기가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오션이 현재 거의 수주가 임박한 걸로 이제 이게 나온 상황들이고요. 3년 만에 이제 수주가 제의가 된다고 합니다. VLCC. 그래서 이제 수주 다변화 이런 측면에서 봐서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LNG에 너무나 이제 단일화가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뭐 그런 집중이 되어 있는 상황들인데 이런 것뿐만 아니라 최근에 VLAC라든지 VLCC라든지 여러 가지
이 수주를 다변화시킨 것은 뭐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올해 벌써 이제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는 26억 4천만 달러 수주를 받게 되면서 연간 목표치에 벌써 20% 근접하는 19.5% 달성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도 이제 목표치 달성할 상당 목표치에 목표치를 달성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HD 한국조선해양 조선주까지 마지막 종목으로 소개를 해 주셨습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분이 알려주신 10가지, 20개 중에 탑픽을 하나씩 골라보겠습니다. 가격 전략도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자, 윤여민 이사님은 어떤 종목 고르신 겁니까? 저는 마지막에 말씀드린 넥스칩을 제가 볼 때는 좀 탑픽으로 좀 말씀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목표가 같은 경우는 뭐 한 21,000원, 뭐 전고점 약간 좀 못 미치는 가격이었는데 21,000원까지 좀 말씀드려볼 수 있을 것 같고, 손절가는 13,5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넥스트칩 목표가 21,000원까지 바라보고 계시네요. 잘 참고해 주시고요. 자, 이번에 정태근 이사님은 어떤 종목 고르셨어요? 네, 저는 이오테크닉스. 이오테크닉스? 네, 요거를 이제 탑픽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제 매수가 밴드 같은 경우는 188,000원에서 198,000원 정도 일단 제시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목표가는 240,000원, 손절가는 178,0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이오테크닉스와 넥스트칩을 두 분이 탑픽으로 골라주셨으니까 시청자분들 이 종목 오늘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시고 전략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두 분과 함께 종목 소개해드렸습니다. 오늘도 좋은 종목 많이 소개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종목 가지고 찾아와 주세요. 감기도 조심하시고요. 두 분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